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세체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체험한 이 천국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랑이 되죠. 그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그 무익하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고 전제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 무익하면은 자랑하지 말아야지 왜 부득불 이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는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뭐 무익하지만은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수고가 지금 다 헛수고가 되어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오해가 이제 다 풀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가 다 풀어지는 날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 오해가 풀어지게 되죠. 천국에 가면은 내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고 내가 바울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가 가르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이 오해에 그냥 오해가 돼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들이 구원에서 나고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익하지만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좀 천국을 자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지금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그걸 다 감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시기는 그때부터 14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3인칭을 써가지고 그가 삼청천 하늘에 끌어올려가가지고 보았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그가 얼마나 진실을 말하려고 지금 조심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간증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간증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과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간증을 하다 보면은 또 약간 거짓말도 이렇게 과장화도 이렇게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과장하거나 뭐 섞거나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도 몇 번 하게 되면은 그만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세뇌, 내가 세뇌당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었다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구원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늘에서 상급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육체를 떠나가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 가능한 것인가? 자, 육체는 내 땅에 있는데 내 영이 떠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 영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한가? 정말 신비한 것이죠. 바울 자신도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고난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40에 하나 감안매 39대 곤장치는 것을 5번 받았다고 그랬죠? 또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그런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칠 줄 모르게 전도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벌써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의 말을 들었고 천국에서 볼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내 영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는 믿었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돼가지고 지옥에 갔다.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예수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가 아주 목회할 적에 참 그분 말씀도 좋아했고 그분을 참 존경했고 참 인격자였는데 아 그분이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옥에서 막 외치는데 그분도 지옥에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 아니야. 나는 여기 아니야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목회했는데 떨어진 곳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고함을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의 죄를 다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회개가 안 됐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뭐 한 번 죄 씻음 받았다고 앞으로 죄 지을 것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목욕은 하였을지라도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뭐 내가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면은 어떻습니까?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도 감사가 많지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뭐 베풀며 살면 됩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렴풋이 믿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끔찍한 지옥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지옥을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밥을 며칠간씩 먹을 수가 없대요. 그 지옥에 속히 썩는 냄새, 구덩이들을 입안에다가 쳐넣는 것, 또 그 불구덩이에서 울부짖는데 아무도 그를 꺼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처참한 광경, 귀신들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는 그 울부짖는 그 처참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생각이 나져가지고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그냥 마치 아무 일 아닌 듯이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준 진짜 지옥을 본 것이 아니라 가짜 지옥을 본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본 지옥을 간증을 하는데 지옥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북에 그 강양욱 목사가 자기를 지옥을 다 안내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지옥을 내가 다 들어봤더니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뭐 조금 뭐 외롭지만은 견딜만한 그런 장소에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보여주는 지옥을 보았지요.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귀신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분 목사님을 모시다가 간증을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하면은 그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신학교의 총회장을, 신학교의 총장을 한 분이에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지 탄식할 정도예요. 자, 천국과 지옥은 사후의 세계에서 결정되는 나라인 만큼 보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돌아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신빙성이 있는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천국의 체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본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국교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설교를 했다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그가 결국 감옥에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천로역증이잖아요. 우리 신앙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그 천국하기 위하여서 귀감이 되는 책이지요. 그 천로역증을 썼지요. 이분이 천국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깊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 지옥에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회의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토마스 홉스를 만났습니다. 홉스는 이 세상에서 아주 부지런을 떨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돌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의 허구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이 임박하여 오자 극도의 불안을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마스
토마스 홉스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그 기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너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마지막 깊은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는 운명을 했어요. 마침내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무신론으로 명성을 떨치었던 그 명성은 없고 지옥 중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존 번연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있는 홉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존 번연이 홉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계가 우연히 지어졌고 사람은 전능자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가? 그때 홉스가 지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닐세. 내가 무신론자가 된 경위는 이러하네. 처음에는 나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네. 그러나 악한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적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왔지. 그 뒤에도 나는 악한 일을 하였지만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발전했지. 그 다음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체계를 세우니까 그 새로운 지식의 개념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부터 그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그 뒤부터는 종종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내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사탄이 내 영혼에 달라붙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가 이제 무신론이 된 이렇게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영들과 함께 뜨겁게 달구어진 강철 채찍에 얻어맞고 있네. 그 비명소리는 자네도 들은 줄을 아네.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불의 화덕은 얼마나 뜨거운지 화덕의 불보다 천배나 더 뜨겁고 이곳에 타오르는 불은 세상 불과는 다르다네. 세상의 불은 빛을 동반하지만은 이곳의 불은 빛이 없고 지옥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쌓였는데도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네. 눈은 너무나도 어둡고 두려운 형상으로 다가오는 악귀들의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귀는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쉴새 없이 내지르는 그 비명과 절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코는 독한 연기에 시달리면서 괴롭고 혀는 뜨거운 유황용에게 끊임없이 데이고 전신은 온몸이 지옥의 불덩이에서 뒹굴어야 한다오. 자,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귀신이 끄집어내서 천배나 더 뜨거운 강철을 강철 채찍으로 때립니다. 눈은 시커먼 귀신들이 날마다 다가오는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귀는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코는 독한 그 가스 같은 냄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혀는 뜨거운 불에 뒤고 있습니다. 온몸은 지옥불에 뒹굴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외칩니다. 아, 정말로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처분하시는구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소상하게 이 세상에 있을 적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있으리라.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고 풀무불이 있고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온 것을 후회하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울면서 이를 간대요. 우리나라 2조 4화에 보니까 한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가문에 다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이빨을 가는데 입안에서 이빨이 부러져 나오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것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입니다. 소금을 불에 넣으면 튀기듯이 불로 소금치듯하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니까 교황직을 돈으로 팔은 니콜라 1세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발도 울고 손도 울고 몸도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곳에 갈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가진 악한 일, 사단이 일으키는 이 재난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지옥을 보게 되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천국을 보면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보면은 이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의 허상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산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나에게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옥을 보면 다 끊어져, 죄가 끊어집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영화로운 천국을 보면 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것이고 그 홍수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는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120년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한 그날은 왔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고 순종한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나라가 회복된다, 유다나라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밧모섬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그에게 다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내용을 다 말하여 줍니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에스겔에게 천국이나 지옥의 세계를 보여준 것은 그들이 제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본 것을 깨닫고 전하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지옥에 유명한 교황이 있더라. 지옥에 유명한 목사가 있더라. 지옥에는 대통령도 있더라. 보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가서 전하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 전하면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는 영혼들이 있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하고 있지요. 그들은 전할수록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성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은 소망 하나,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느냐.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여서 빼앗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다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무조건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가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천국을 들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으면 주위 사람이 적당히 믿으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천국을 침노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전투는 준비하는 자가 유리합니다. 유비무환이지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졸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다급하게 찾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믿다가 내 등에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간 천국을 삼청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삼청천 하늘이다. 자, 하늘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그 물리적 공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 공간의 하늘을 우리는 그냥 스카이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거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물리적 공간의 하늘인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차원의 하늘. 이거는 천국을 의미한 거예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때 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삼청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청청 하늘은 지금 말씀드린 스카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삼청청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삼청청 하늘과 일청청 하늘 그 중간에 이청청 하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그럼 그 이청청 하늘은 성경에는 공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거 분명히 기억해요. 예. 자, 지금 우리 땅 아래는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땅 아래에 있어요. 뭐 저 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땅 속에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땅 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 위에 이청청 하늘, 그 이청청 하늘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적에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을 관장하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을 관장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지금도 마귀가, 지옥의 대장 마귀가 지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귀신들을 땅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또 귀신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하늘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그 위가 삼청청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신 하늘 보좌에 상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면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쳐놓은 그 막을 뚫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많은 기도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쳐놓은 방어막을 뚫지 못해가지고 그 기도는 공중에서 연기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을 적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귀가 쳐놓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두껍게 쳐놓은 것이 그냥 예수의 피권세에 의해서 슥 녹아버리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것을 깨지를 못해가지고는 공중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지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가히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천국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곳에 이끌려 갔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적에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찬성을 한 사람이,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몇 사람의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중에서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확 쏟아지더니 그 빛 앞에서 바울은 그냥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물어요, 하나님한테.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바울은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내 신앙의 그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진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속이는 귀신의 일을 분별하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종종 저는 자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 성령해방죄에 걸리게 돼요. 성령해방죄는 오는 세대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조심해야 되죠. 또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나 변질된 주의 종들을 믿고 따르면 구원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해방죄를 짓는 일도 없어야 되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에게 따라가는 일도 없도록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자, 바울이 끌려간 곳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은 헬라 원문에는 이제 파라데이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적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호소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우리는 자꾸 혼돈을 해요. 낙원과 천국, 지옥과 음부, 이걸 자꾸 분리를 시키는데 구원받은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낙원에 계시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어디고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나 낙원이나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고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음부와 지옥을 다른 곳이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아니에요. 음부가 지옥이에요. 부자가 음부에서 불가운데서 지금 고민해요. 불가운데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목말라 하잖아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불가운데서 고민하는 그곳이 지옥이요. 그곳이 음부인 것입니다. 천국과 낙원이 같은 장소이고 지옥과 음부가 같은 장소, 같은 동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구분해가지고 뭐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또 뭐 부활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천국의 실존을 믿고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에 올인하십시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믿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천국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영화로운 것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아주 귀한 것 보석이라도 그거는 썩은 수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천국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의 것을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형벌을 알고 지옥의 고통을 알면은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어올려고 우는 사나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군별의 은사를 받아서 사단이 하는 일과 거룩한 성령이 하는 일을 말씀으로 구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된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군별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는 듯이 빼앗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게을리 하다가 말씀이 없다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그때서야 허둥지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 우리의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서 예수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오른 행실에 세마포스를 입고 머리에 거룩의 화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있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